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제가 저번에 정자 검사랑 남성 호르몬 검사, 성선성 검사, 성선성 호르몬 검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자 검사랑 남성 호르몬 결과는 당일날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뭐 컨센트레이션이나 뭐 샘플 이런 거, 토탈 샘플 이런 거는 다 정자 개수를 얘기해요. 다 정상이에요. 정상 수치. 그 성선 자극은 아직 안 나왔던 거, 안 나온 거죠? 아직 검사 결과 안 나왔어요. 기다렸잖아. 이제 마지막 남은 상선성 호르몬 검사가 남았는데, 저도 이제 방금 와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고! 괜찮아요. 다 정상. 다 정상?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 FSH나 LH. FSH는 뭐고 LH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선자극 호르몬이에요. 머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 호르몬.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뭐 과음증이 떨어져 있다. 그럼 얘가 올라갑니다. 얘가 원래는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올라갑니다. 왜냐면 머리에서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야. 호르몬을 만들어라. 지시를 내리는 거야. 얘가 얘가 머리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고환이나 이 자극 호르몬이 고환이나 부신이나 이런 데 작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성선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자극 호르몬이 상승되게끔 만들죠. 밑에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얘도 이제 망가지면은 네. 얘도 그냥 안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이게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서 너무 장기적으로 쓰면 얘가 망가져서 자극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게 기능이 아직까지 얘가 고환 기능은 떨어지고 네. 초기 이제 스트레스를 맞아가지고 고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뇌하수체, 우리 머리 쪽에서 뇌하수체 기능이 있으면은 얘는 올라가겠죠. 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얘가 막 올라가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계속 이제 장기간 꼭 그래도 계속 노출이 장기간 고용량이 노출이 되면은 얘도 이제 망가지면은 얘도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뚝뚝 떨어지고 검사를 해보면은 오랫동안 그 약물을 하면서 운동을 하신 분들 검사를 해보면 얘도 낮아요. 얘도 낮고 거의 굉장히 대로 레벨로 낮아져 있고 호르몬도 낮아져 있고 그 고환 유축도 오고 정액 검사를 보면은 정자도 거의 안 보여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좀 만약에 그게 이제 영구적으로 손상이 돼서 안 그 약물을 끊어도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임이에요. 영구불임. 영구불임.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화학적 거세.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화학적 거세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신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뭐 간수치 검사 이거지. 간수치 어때요? 네, 다 정상이에요 지금. 다 정상이에요? 오 다행이다. 원하시면 하고 가시죠. 어쨌건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거 없어요. 다 정상. 다 정상. 오늘 뭐 아무래도 뭐 호르몬 수치는 다 정상이래요. 그래도 뭐 뭐 어떻게 해요? 호르몬 수치 정상이라는데 정상이잖아. 뭐 이렇게 뭐라고 막 그래야 돼? 그냥 정상인 걸로 정상입니다. 끝. 네. 마.